성막이 세워지게 되는 이유, 그 성막을 세운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첫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성막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집을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는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지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볼 때 성막은 그냥 하나의 어떤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바로 어디다? 우리의 심령이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데 이 마음 문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 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십자가 피가 발라진 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다 라고 하신 그 문, 그 문은 바로 생명의 문. 그래서 이 생명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마음에 피가 묻혀진 심령이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를 바른 문은 어떻게 피를 바른 문이 되어지느냐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심령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사랑, 육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 의로 살던 그 모든 것들은 죽어지고 그 피를 힘입고 사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게 내가 문을 연게 되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시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첫째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문을 열면 내가 너의 여호와 너의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영접하고자 아멘 하고 문을 여는 거죠. 그 이야기는 주로 섬기고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통치자로 말로만 성전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 자다. 그래서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되어졌으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은 어떤 제사법으로 법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럼 그 제사법은 무슨 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것만이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은 정확하게 지켜져 있는 부분이 뭐냐? 이스라엘 지파들은 바깥에 있어야 되고 오직 레위 지파만이 뜰로 들어갈 수 있고 레위 지파는 뜰 외에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뜰에 있는 것들을 돕는 일은 하지만 오직 성소로 들어가는 건 제사장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제사장 중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법이에요. 이 법이 그러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율법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지파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길도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이 돼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율법주의의 레위지파가 돼도 안 되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후손이 되어져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반드시 멜기세덱인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나아진 자녀만 되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는. 그래서 그 피로 나아야 돼요. 그 피의 냄새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자녀가 되어져야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도 먹고 거기서 영의 기도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임재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성막이 제시하고 있는 건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반드시 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들어가신 이가 멜기세덱 대제사장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그리고 교회 나가면 다 제사장이 되어지고 다 예수님의 후손이 되어져서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 때 제사장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반드시 내가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그렇다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을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피를 힘입고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라는 걸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같이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예배인데 실질적으로 예배에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분 찾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배우고 성막을 공부를 하고 이런 걸 알게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 예배의 자세가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연합되어야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말씀을 받아요. 그런 성소의 신앙, 그런 예수님의 의의로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말씀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앉아있어도 말씀이 생명으로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탁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녹아버리죠. 근데 그게 어디서 와요? 교회에서 와요? 우리가 가는 교회 예배에서 와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말씀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심령 속에서 말씀을 주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육이 살아있으니까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죽었으면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도 몰라.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있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죽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 옛사람에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죄의 사람들에 의해서 내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멍하니 아무 감정 없이 받아들여지면 죽은 자인 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못 견뎌요. 누가 나를 건드릴 때 내가 살아있으면 화나고 분이 나서 상대를 하게 되지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이 있지? 멍 때리지 않아. 왜 멍해냐? 감정적으로 아무 그게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죽는 훈련이 되어진 거야. 감정적으로 죽는 훈련. 그래서 그런 일이 왔을 때 화가 안 나고 멍하면 아 내가 이 부분에선 죽었구나. 그러면 그만큼 죽으면 누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빛이 그만큼 들어와 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금촛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당연히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게 맞는 기도인지 틀린 기도인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육적인 감정과 의지와 그런 의의와 이런 것들을 죽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때 왜 이런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느냐? 그거는 육의 사람은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야지만
그 다음에 말씀이 자꾸 받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말씀을 자꾸 받으면서 그 빛이 임하는 거거든요. 빛이 임하니까 내 안에 회개할 것들이 드러나고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꺼내서 주님이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 임한 증거요. 생명이 임한 증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성전을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계속 말씀을 받고 자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말씀이 빛으로 와서 날 살피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받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에베소 5장 26절처럼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다. 아, 내 안에 이런 어떤 일이라는 걸 바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나를 죽이는 것 같아서 뭘 무너뜨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바로 세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을 받을 때 무시로 말씀을 받게 돼요. 근데 무시로 말씀을 받는다는 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탁 해주실 때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을 내가 많이 주님 안에서 또 내 안에 채워놓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짝을 지어요. 짝을 지면서 설명을 서로 해요. 그러면서 그 뜻을 알게 해주셔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일에 이게 필수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가장자리의 휘장이 뭐예요? 세마포장이죠. 근데 이 세마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안뜰 안에 들어가서 세마포장이 둘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 의의 세마포장이 둘러졌다는 얘기는 이게 말씀으로 내가 감싸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흰 옷, 의의 옷으로 입혀진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이 나에게 옷을 입혀진 의의 옷인 거예요. 의의 옷을 내가 입었다라는 얘기는 성막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소가 아니라 성막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문을 통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문을 통과하면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생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 문 안에도 안 들어가고 자기가 의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또 그 겨우 문 하나 통과해서 들어갔으면서 성소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어디냐, 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냐. 많은 사람이 번제단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내 온몸 바쳐, 내 온 삶을 바쳐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번제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 유기 sacrifice 드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드려주고 나서 제대로 드려졌으면 예수 피를 받은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공부해서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못 드려진 번제물. 예수님 앞에 제대로 번제물로 드려지면 거기서 남는 건 예수 피만 남아요. 그 복음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 그 피만 남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을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제대로 훈련을 받고 제대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에 의해서 죽은 자가 안 됐기 때문에 태워지긴 태워지는데 어디서 태워진 거냐? 성막 밖에서 태워진 거예요. 성막 안에서 태워진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가서 교회 헌신했는데 성막 밖에서 태워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태워주는 자는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나를 드리면서도 할렐루야.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변소 청소도 신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안 나타나. 뭐만 나타나요? 할렐루야, 예수님 생명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바로 나의 헌신이에요. 그 다음에는 끊임없는 말씀의 앞에서 회개큼 하시도록 주님이 인도를 하시는 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할지를 다 지시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주님이 다 주시는 이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찾아보세요. 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26절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근데 영원히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으면 성령은 절대로 안 떠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거룩함이 없을 때는 떠나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죠. 성령이 떠나는 걸 뭐로 말해요? 계시록에서 촛대가 옮겨진다고 말해요. 촛대가 바로 성령을 말하거든요. 촛대가 성소에 있잖아요. 그 촛대가 불을 밝힐 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람리에 기름을 부어요. 감람리에 기름을 붓고 그 불을 밝히고 그럴 때 가위가 있어서 가서 그 심지를 계속 다듬어줘요. 성소도 심지를 다듬어야 되죠. 그러니까 매일 제사장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가 무엇을 드러내냐면 예수 믿고 정말 성소에까지 들어갔어도 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성령에 의해서 태워지는 죄성이 있어서 그걸 드러내요.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정결하게 되어지는 성소신앙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고 성령에 비추어서 회개되어지고 또 그리고 거기서 영의 기도를 하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삶이 우리 심령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누가 있어야만 물론 같이 하면 조금 더 힘이 돼요.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나 하나 각각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고 나 각각 한 사람이 성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고 주님과 수시로 교제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받아서 말씀을 먹기도 하고 또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이 생활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역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그와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사님 일할 때에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시로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생활을 하면 이게 순간순간 주님이 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듣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보좌가 임했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그냥 알아지게 하시고 여기서 그냥 말씀하시고 여기서 하는 건 오히려 의심하셔야 돼요. 속살거리는 건 귀신이 일념 거의가 주의 성령은 안에서 말씀하세요. 심령에서. 귀신은 심령에서 말 못해요. 왜냐면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는 생각, 그러나 이 생각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 죄의 생각이 많고 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건 성령이 주는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성막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일단은 안뜰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나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 그럴 때 주의 음성을 여기서 듣게 돼요. 그런 예배를 매일 드리셔야 돼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셔야 돼요. 하루를 내가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과 이끌림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본을 보이셨어요. 늘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행하셨지 기도 없이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아까 지혜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늘의 지혜로 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의 신앙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삶인 거죠. 모두가 원하는 거. 그런데 자기가 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여.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죄를 없이하지 않고는 그 지음받은 아담의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셔서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잘라져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죽지 않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지. 날마다 죽노라.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성령이 하신 일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이 부부가 한 마음으로 되려면 이 안에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성령님이 각각 같은 영으로 마음을 주면, 그러니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다른 길을 똑같이 나갈 수 있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근데 성령님이 은혜를 주니까 정말 알던 사람들이 아닌데,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옛날부터 알던 사람처럼 금방 친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각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기서 알게 하는데, 그 마음이 그냥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냥 사랑하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서로 위하고, 내가 힘든단 말, 어디 아프단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근데 성령은 아시죠? 내가 내 몸이 어떤지. 주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아, 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네, 주께서 돌보시는 거를 증거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왕비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의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보고 그분이 케어하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 거로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를 주님이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지켜야겠어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몸으로 표현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로 해서 오중 사역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것이 12절에 가서, 에베소서 4장 12절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먼저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교회 건물을 또는 목사의 목회를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성도를 서로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돌아봐야 돼.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 이것이 내가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돌아보는 마음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서로 돌아보서 서로 돕게 하시죠. 각각이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서로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목사로 또는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또 봉사하는 자로 다 다르게 한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높낮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체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몸의 지체. 우리 몸의 지체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이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파. 그렇게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사인이야. 근데 우리 옆에 성도가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아파해요? 한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주님 안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에 쓰임받는 자인가, 우리 사역자들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 바로 이 성도들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봉사는 이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목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교회관이 바로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던지신 것처럼 이제 내가 육에 대해서는 던진 자가 되어져야 돼. 그리고 영으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제사장도 되고 나라도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냥 성도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니까 즉각 즉각 알아서 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각자 그 일을 움직이면서 뭔가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몸이고 나도 예수님 몸이고 예수님 안에서 지체고 그러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성막에 세마포장이 슉 둘러있어요. 자, 그 세마포장이 둘러있을 텐데 이 세마포장은 남북의 길이는 100큐빗이야. 그리고 동과 선은 50큐빗이야. 근데 이 100큐빗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5큐빗, 5큐빗. 정사각형의 5큐빗이 20개가 연결되어져서 100큐빗을 만들어.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앞에는 똑같은 5큐빗이 10개가 만들어져서 50이 되어져요. 그 왜 그렇게 짓게 하셨느냐.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뭘 말하는가. 우리 일단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큐빗의 세마포 포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큐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영곳 서쪽에 너비 50큐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아멘. 100큐빗의 세마포장 59큐빗의 세마포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세우는데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기둥을 20을 세워야 되고 그 받침도 똑같이 20인데 그 받침인 노수로 하고 기둥의 갈고리는 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고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자, 세마포장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 공의가 세마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로 옷을 입은 자가 바로 그 성막 안에 들어간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뭘 만드냐면 이 세마포장을 위해서 구분을 시킨 거예요. 여기와 여기의 구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성막을 짓는 게 나라라 그랬잖아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 휘장이 둘러진 요 안과 휘장이 쳐진 이 바깥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이 바깥은 어디예요? 세상. 요 휘장이 두는 요 안, 여긴 하늘나라. 그럼 뭐야?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옷을 여러분이 입었다면 이 안에는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 살고 있어. 하지만 내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딱 이 세마포장 이 안에. 근데 그 성막이 내 안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혼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이 우리 껍데기는 육이고 이게 이 껍데기 육에 뭐가 보여지는 거야? 세마포장에 둘러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혼적인 부분이 주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져서 혼적인 부분이 다 태워진 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얘가 세마포를 입었다는 의미가 바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야. 말만 제사장이 아니라 구별된 자야.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봐도 딱 알아. 얘는 저기 천국이야. 여기 빛이 있는 자야. 우리 안에 빛이 있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있는 자니까 어디를 가든지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을 밝혀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가 나타나요? 십자가의 의가 나타나야 돼. 우리는 어디 가든지 빛이 십자가의 의요. 또 뭐야? 생명이야.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나타내시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잘 생각해보면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내가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빛이 내 안에 있고 빛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어도 어둠이 나를 침범치 못해야 돼. 근데 왜 죄가 자꾸 나를 침범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안 발라져서 피가 안 발라져서 피가 안 발라졌다는 얘기는 안 죽어서 안 죽어서 그래요. 정말 육으로는 내가 죽었다는 의미는 하늘 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썩을 육체 같은 내가 어떻게 하늘 나라가 되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냐고요. 근데 이 성전을 함부로 하겠어요?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성경에 어디에 술 먹으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성전인데 성전은 거룩한 성전인데 여기다가 세상에 더러운 거를 붓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성전의 개념이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온 바디가 하나님의 통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따로 내 마음도 따로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때 그게 성전인 거야. 성전을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한 성령 한 성령 같은 성령이 같이 붙어서 벽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야. 아멘. 진짜 교회예요. 아멘. 피로 거룩하게 한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런 무리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함께하는 건 거야. 내가 거룩한 나라구나. 네가 거룩한 나라야. 이 말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써지는 그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제사장. 그게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몸인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다 설명이 되어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되어져서요? 모여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야 성전이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는 자래?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니까 세례받은 자들이야.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 세례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된 자가 세례받은 자예요. 1년 되니까 물 뿌려서 여기다가 세례 좀 그 세례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지 않냐면 나는 성전 아니라는 거죠. 의의 옷 안 입었다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다 행하던 그 옛사람, 그 죄의 사람 그거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거룩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니까 피뿌림을 입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돼야만 나라가 되고 그렇게 돼야만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20이 무슨 의미냐? 왜 20개냐? 왜 5큐빅 5큐빅이냐? 20이 창세기 31장 41절을 가보면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걸린 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41절을 찾아보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할 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손짝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두 아내를 얻고 외삼촌에서 모든 소유를 만들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20년이에요. 자, 그럼 이 성막의 세마 포장이 만들어진 20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한다고 생각이 되세요? 예수님이 그의 신부를 데리고 오는 기간. 그의 신부가 누구예요? 유대인? 이방인. 두 아내에게서부터 율법으로 낳은 자와 약속으로 낳은 자. 열두 지파예요. 그게. 그 열두 지파를 낳는 아내를 맞는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자, 이 세마 포장이 20개가 만들어진 건 바로 주님이 그걸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의 아내로 세워질 때까지. 그런데 5규빅 5규빅이거든요. 그 5라는 숫자의 헤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신실함을 표현해요. 예수님이 신실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순종되어짐으로 완성되어진 신이세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 세마포장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절저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신실하심,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마포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연결이 되어져서 길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실함 안에 들어갈 때,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들어갈 때 오해의 숫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할 때 다섯 명인데 신부로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택한 자인데, 그렇게 택한 자 중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못 들어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갖고 있고 등잔도 갖고 있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도 똑같은데 떨어지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로마서 5장 19절 찾아보시겠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까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렇게 해가지고 100큐빅이 됐어. 근데 이 100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의를 입는 연합을 말해요. 완전한 연합의 끝을 말해요. 완전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를 말해요. 이쪽은 또 50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생명, 완전한 생명, 이 부분이 50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50이 주는 의미는 자유. 예수님 안에서 그 신실함으로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 그래서 이 세마포장에서 하나님의 성소로서 휘장이 둘러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의 신부가 된 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와 겸손을 상징하지. 그러니까 세마포장이 예수님의 의와 겸손을 상징하면 우리가 입은 옷도 의와 겸손인 거예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 겸손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의가 나타나야 되고 겸손이 나타나야 돼요. 그 하얀 세마포는 그 광야에서 멀리서도 하얗게 보이잖아요. 우린 세상에서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해필이면 거기 기둥이 세워져서 있다는 거예요. 기둥이 세마포장과 세마포장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둥 밑에 노트받침이 딱 있어요. 그럼 노트는 뭘 말할까요? 이 노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을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죠. 그래서 이 노트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 율법을 갚아주신 사랑이야. 그래서 노스는 율법과 사랑을 상징해요. 이것이 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값을 지불해버린 십자가의 사랑의 받침 위에 세워진 기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진 사랑의 십자가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둥과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가름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훅이 있어요. 이 가름대와 가름대를 서로 연결하는 훅이 있어요. 이게 다 은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은은 에베소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휘장과 휘장이 가까워지게끔 서로 연결이 되어진 게 뭐예요? 십자가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은은 순결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결하게 했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고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은은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7번 단련했다는 거는 완전할 때까지 단련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할 때까지 단련했다는 건 완전히 흠도 티도 없을 때까지 단련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드러내신 게 뭐냐면 그분은 흠도 티도 주름잡힌 것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하도다. 무엇이 합당해?
대제사장으로 합당하도다. 흠도 티도 없는 분이고 그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거룩함을 무엇으로 드러냈냐면 일곱 번 달려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러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순결하게 서로 고리가 되어지고 그 사랑의 고리에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으로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자, 로마서 8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건 무엇이 되기 위해서? 순결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아멘. 그것이 바로 하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진지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 근데 이 교회가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져야 되니까. 근데 이 기둥이 예수님인데 그 기둥인 예수님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머문다는 거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드려진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지 않고는 절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12절에 주님이 뭐라 그래?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겠다요?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이겨서? 죄와 싸워 이겨서. 죄와 싸워 이기는 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때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기둥이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얘기는 내게 여기에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기에 제사장들이 여기 뭐라고 금패를 붙이죠? 여호와의 성결. 여호와의 성결.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성결해져서 거룩한 자가 돼서 여호와의 성결 이렇게 붙인 패를 붙인 게 뭐 입맞은 거예요. 입맞. 예수 이름이 여기 인이 탁 붙여져서 너는 내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된 사. 그래서 죽는 게 유익한 거다 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새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님의 어린 양 여기다가 여호와의 성결.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 돼야죠. 이런 사람이 되려니까 내가 안 죽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나와가지고 뭐 전도사장을 그냥 빠빠지게 하고 그 목사 종로를 타고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성전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예수님이 발 닦아줬다고 가가지고 뭐 발 닦아주면서 그게 온전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전으로 세워지는 건 일단 내가 거룩해지는 게 성전이죠. 이 거룩해지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서로가 하나 되어질 수 있게끔 하는 일에 내가 드려져야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고난이 따라. 나를 버리는 고난, 내가 죽는 고난. 근데 그 고난이 바로 상속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은가같이 순결하게 만드는 고난이다.